안녕하세요, 코비가이토 PD입니다. 지금 이 청명한 하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지금 이제 가을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와봤습니다. 이 강화도는 매력적인 게 저 뒤에 보면 바다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논도 확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 강화도로 한번 떠나보시죠. 오우. 강화도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이 가을이 오면 강화도의 해바라기가 난정마을에 있는 해바라기인데요. 여기 해바라기는 다른 해바라기들보다는 제주도나 뭐 안성 팜랜드처럼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넓은 곳에 해바라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기 해바라기는 그리고 약간 키가 작은 꼬맹이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는 감흥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은 덜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피는 곳은 해를 피할 곳이 아예 없어요. 해를 피할 양산이나 선글라스나 선크림을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 해바라기를 보려면 일단 교동도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교동도 들어올 때는 펜을 꼭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신분을 작성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강화도에 인생샷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강화역사박물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지성묘 앞 주차장이 진짜 가을 하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제대로 인생샷 남기고 싶으면 이곳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고구 저수지로 또 가시면은 이제 여름의 마지막에 이제 연꽃잎들이 조금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정자가 있는데 여기 위가 바람 부는 날에는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온 곳은 연미정인데요. 연미정에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뷰가 굉장히 생소해요. 이 초록색과 정자와 이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곳인 것 같아요. 파란 하늘이 진짜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가을에 오면 저는 좋을 곳이라고 봐요. 여기서 밖을 봤을 때는 뭐 북한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하지만 서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바다 뷰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안에서 이 낮에 왔을 때 이 초록초록한 뷰를 즐긴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에도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갖고 휴식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강화도 초입에 있기 때문에 강화도를 먼저 왔을 때 바로 처음에 들려오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성모도의 보문사로 향했습니다. 성모도 안에 있는 보문사는 꽤 유명한 절 중에 하나인데요. 절 안에 경관도 수려해서 저는 굉장히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길을 따라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서해 뷰가 매력적인데요. 더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이 419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쉬는 곳에서 보이는 경관인데요.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경치를 즐기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가니까 확실히 더 멀리 서해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쉴 때마다 바람이 아주 넉넉하게 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걸어 올라온 419계단은 소원을 비는 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을 빌어봤는데요. 제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확실히 끝까지 올라오니까 정말 감탄할 만한 서해 뷰가 펼쳐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끝까지 올라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의 일몰 포인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일이 삼거리 표지판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노을 포인트인데요. 노을을 가까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 이곳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유명한 해넘이 마을의 노을 포인트입니다. 걸어가는 길에서 바라보는 노을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곳은 걷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산책하면서 노을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노을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 강화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지만 볼 것은 정말 많기에 제가 추천하는 코스 중 하나인데요. 강화도로 드라이브 가셔서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